빙글 돌면서 탈압박. 또 한 번의 선 동작. 그리고 뒷공간 왼쪽 측면 가랑이 사이로 한 차례 빼냅니다. 아, 좋아요. 아스란 쪽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골! 선취골을 기록하는 용인덕영 박승호입니다. 아, 왼쪽 측면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잘 돌파해내면서 아 정말 개인기량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마지막에 또 박승호 선수의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효슈팅을 만들었던 용인덕영. 박승호의 선취골과 함께 서울 장운고를 상대로 결승전에서 1대0 한 점차로 리드합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요. 그리고 박승호 선수의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우선 이 장면에서 가랑이 사이로 빼내고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는 조동재의 움직임 굉장히 그렇죠. 좋았는데요. 일단은 측면 쪽에서의 굉장히 또 좋은 패스를 만들어줬던 조재훈 선수, 그리고 두 명 사이를 완벽하게 돌파해내면서 크로스까지 만들어줬던 조동재 선수,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에 박승호 선수까지 너무나도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박승호의 골 결정력, 그리고 조동재 선수는 수비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오는 놀라운 드리블 실력 보셨지만 이제 확실히 장원구 입장에서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끝까지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4강 경기만 보더라도 용인 태성을 상대로 정말 멋진 원더골을 그렇죠. 보여줬죠. 그렇죠. 이런 장면! 자, 말이 끝나기 전에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아, 이번에 또 역시나 박현빈 선수죠. 네. 아, 뒷공간을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골키퍼 머리 위쪽으로 그냥 강하게 차버리는 네,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멋진 슈팅을 보여주면서 아, 전반전 끝나기 직전 장운고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운고등학교. 참 이래서 방송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은 축구 중계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선수들은 자, 마치 저희의 이야기를 네. 들은 것처럼 곧바로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윤현석 선수가 공을 잘 끌고 들어가면서 네. 공 뒷공간을 잘 노려줬고요. 박현빈 선수의 논스톱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깔끔했던 득점을 보여주는 장운고입니다. 패스와 그리고 박현빈의 움직임, 슈팅까지 골 결정력 모두가 완벽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이제 우측 측면에 이제 오버래핑을 해줬기 때문에 윤현석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안쪽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들어가던 박현빈 선수의 골입니다. 조재훈 흔들면서 좋아요.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까지 조재훈 접어놓습니다. 조재훈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아, 멀리 가지 않았어요. 용인덕영 이승원 자 돌면서 슈팅! 골!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번 용인덕영이 앞서갑니다. 아, 지난해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우승컵을 코앞에서 놓쳤던 덕영이 이번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우승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뛰쳐나와서 자,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경기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기쁨에 취해가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네. 아,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 분명 4강에서 장운고가 후반 추가 시간에 두 점을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덕영에게도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우선 선수들 다시 한번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빙글 돌면서 곧바로 오른발 슈팅 역시 박승호였습니다. 그렇죠. 박승호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던 이승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편한 자세에서 슈팅을 가져갔고 아, 이 슈팅 너무나도 잘 찬 슈팅이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던 한태희 선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너무나 크게 기쁨을 나눴고요.